나는 예비 1번 연구자다. 안녕하세요. 키스트 소프트 융합 소재 연구센터 정승준입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자유롭게 변형 가능한 소프트 전자 소자 그리고 3D, 4D 프린팅에 대한 연구는 무한한 응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영구적으로나 산업적으로나 반드시 해야 할 연구임은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 삶에 직접 들어오기에는 조금 먼 기술이고 그렇다고 해서 손에 안 잡힐 듯 너무 먼 미래는 아니라서 항상 벤치를 달구면서 언제든 등판 준비를 하고 있는 예비 1번 연구자라 표현해 봤습니다. 물론 제가 2번, 5번, 10번일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1번이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정형화된 형상을 가지고 있거나 고정된 플랫폼 상에서 구현된 디바이스를 넘어서 기계적으로 변형이 되더라도 그 성능을 유지하는 전자 혹은 에너지 소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이 있을 거고 한 방향으로 접히고 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향으로 늘리거나 구부리더라도 그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판이나 전극을 엔지니어링 한다던가 혹은 자유롭게 변형 가능한 소자를 구현하는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바이스를 기존의 반도체 공정이 아닌 자유롭게 그려나가는 프린팅 공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지만 제가 학위 과정 때만 해도 프린팅 공정으로 유연한 디바이스를 제작한다는 것이 굉장히 생소한 일이었고 대부분 마이크로 스케일의 디바이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반도체 공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석사 과정 때는 항상 우주복 같은 방진복과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며칠 동안 소자를 제작하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어느 날 그런 복잡한 과정 없이 카트리지에 잉크를 채우고 엄청 빠르게 소자를 그려나가는 신세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엔 육체의 편안함과 빠른 공정의 매력을 느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해보면 해볼수록 프린팅 공정만의 재미있는 장점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또한 지도 교수님께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신 덕분에 즐겁게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연구에서의 어려운 점보다는 많은 연구자분들께서 그렇겠지만 조금만 더 하면 될것 같은데 잡힐 듯안 잡힐 듯 하는 그런 해답을 찾는 게 어려우면서도 저의 텐션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과는 다른 공정과 다른 플랫폼을 사용하다 보니 저희 팀 연구원분들과 장비도 새롭게 꾸며보고 재료도 새롭게 도입해보고 새로운 공정을 찾아보기도 하면서 조금씩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 감사한 마음과 함께 계속해서 연구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인 프린팅 공정과 플렉서블 전자 소자들이 실제 메인 스테이지로 진출하는데 제 개인 스스로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것이 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한 방향으로만 접히는 폴더블 폰이 현재 나오고 있다면 나중에는 다양한 방향으로 접히는 폴더블 폰이라든지 안 그러면 저희 피부에 직접 붙이는 그런 일렉트로닉스 혹은 뭐 전자 패치 이런 데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자로서 삶을 돌아보면 좋은 분들만 만나서 그런지 힘들었던 기억은 정말 없는 것 같고요. 이제 박사학위를 받은 지 10년 차다 보니 개인적인 기억보다는 저와 함께 연구했던 사람들과 쌓아가는 기억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작게는 학생 연구원 혹은 포닥 연구원들과 함께 쓰는 첫 논문 과정이 그럴 것 같고요. 논문이 게재되었을 땐 학생들에게는 쿨하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얘기했지만 집에 와서는 몇 번이고 그 어셉턴스 메일을 열어보면서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논문이란 것들이 저에게는 익숙해져 가지만 누구에게나 처음은 소중하고 또 그런 게 어떤 사람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오다 보니까 또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그게 작은 보상이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생각해도 참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좀더 크게 보면 키스트네 박사님들과 함께 진행한 연구나 과제에서 좋은 결과들을 냈을 때 등이 기억이 나고 연구자라는 삶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주변으로부터 도움받고 위로받았던 기억들이 점점 쌓여가면서 지금의 저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 네. 키스트는 제가 원래부터 굉장히 들어오고 싶었던 연구소였고, 또 개인적으로는 서울에 있다는 장점이 저에게는 아주 큰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할때 룸메이트였던 분이 먼저 들어와서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저에 대한 꿈이 무럭무럭 자라났던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의 룸메이트이자 저의 집주인이셨던 스핀융합단의 이혁재 박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좋은 직장으로 이끌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부부터 박사, 포스닥 과정까지 모두 전자과에 있었다 보니 기존에는 없는 엄청난 성능을 가지고 있는 소재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걸 해보고 싶다는 갈망이 있었는데 그 점은 제가 소프트 융합 소재 연구센터에 조인한 후 많이 해소가 된것 같습니다. 물론 전자과 출신이 거기서 뭐 하냐는 질문을 몇 년째 계속 받고 있지만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좋은 결과로 증명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좋은 대답이 될것 같습니다.
추가로 더 콜라보 해보고 싶은 연구센터는 키스튼의 소프트 로봇을 연구하는 부서와 함께하면 좀 더 재미있는 연구가 될 것 같아서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어쩌다가 저희 센터에서 몇몇 분들만 이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사실 저희 센터의 주인공인 시니어 박사님들과 학생 포닥 연구원들이 나오지 못해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쉽습니다. 언젠가는 저희 센터의 찐케미를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년 뒤에 봐도 부끄럽지 않아야 될 텐데. 아, 그게 제 걱정입니다. 혹시 안 보시면 되죠. 아, 그러니까 저는 안 보겠지만 이게 딸리 식구들이 보면. 아니 근데 저, 아, 이게 제가 지금 여기서 읽어보니까 진짜 제가 무슨 말을 적었는지 진짜 내가 뭐라고 적은 거지? 이게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 자리에서 묵묵히 제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언제든지 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 그럼요. 사랑합니다. 아, 키스트는 국내 최고의 연구기관으로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알고 꿈꾸던 직장이긴 했지만 저와 이제 버클리에서 함께 죄송합니다. 버클리란 말을 빼겠습니다. 아, 또 이게 또 지역 색깔이 또 이게 또 이게 또 이게 학연 지연 또 이런 게 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네, 저희 가족의 생계를 책임. 아, 죄송합니다. 청소들 하시려고. 아, 아니 청소들 하면 안 됩니다. 아,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 수줍음이 많고 그래서.